자, 안녕하세요. 메가스토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성경 선생님입니다. 자, 상상 파이널 모의고사 드디어 이제 해설 강의가 들어갑니다. 어느새 이제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갈 시즌이 됐네요. 그죠? 요거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시점에 6월, 9월 모평 이미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평가원 경향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. 자, 1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쭉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. 시험 문제 풀수 있도록 80분 타이머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80분 타이머 활용해서 시간 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부분 선생님이 이제 1회 들어갈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라는 걸 말을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회차들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겠고요.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타일에 보완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. 만약에 아직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앞에서 6월 9월 모평을 봤는데 와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 체화해서 시험장에 가서 말 그대로 정말 약점 다 잡고 그다음에 강점 다 보완하고 들어가서 강화하고 들어가서 그 시험지 잘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고 이 판을 떠날 수 있게. 아셨죠? 그걸 우리가 목표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1회부터 시작해서 쭉 선생님이랑 같이 상상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. 80분 타이머 활용해서 시험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 좋겠고요.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1번부터 45번까지 저희가 답의 근거 찾으면서 문제 풀었을 거 아니에요. 1회에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나머지 거다 적용을 해보시고요. 연습하셔야 돼요. 그리고 답의 근거 본인이 찾으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해설지 볼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해설지에서 해설 그답 나와 있는 거 보고 답 보고 채점 다 했어. 채점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답의 근거가 뭐지? 이건 답의 근거가 뭐였을까? 내가 찾은 답의 근거가 맞는 건가? 라는 거 다시 생각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였구나. 아 여기서 내가 더 알아야 될건 이거구나.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어. 라는 걸 선생님이 말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맞춰서 본인들의 어떤 공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있는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잡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완성시킬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. 이해하셨죠?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부터 시작해서 같이 갈 거고요. 80분 타이머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. 그리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내용들을 가지고서 해설 강의를 봐서 그 질문점이 다 풀리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라든가 선생님 이런 방법은 어때요 라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 공부 앞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죠? 네.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써서요.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멋지게 진짜 이 판을 떠나는 모습을 선생님이 꼭 보고 싶습니다. 우리 목표는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조금만 더온 마음을 다해 버티면서 한번 우리 모의고사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